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반역하는 일이 커감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일,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걸까? 도대체 신앙생활이 뭔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체크해보고 있습니다. 그 압살롬이 그렇게 인물이 뛰어났고 실력이 있었고 지혜롭고 똑똑한데 결국은 그 나라의 재앙이 되잖아요. 왕자였던 사람이 살인을 하고 나중에 반역을 저지르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지경이 됐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또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세상적으로 완벽함을 갖추는 것,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훌륭함 속에 아주 추악한 악이 함께할 수 있고, 또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정체성의 착각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압살롬은 받은 은혜를 자질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은혜가 은혜로 남아야 되는데 살인하고 망명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다시 왕자의 자리에 복귀시켰더니 그게 은혜로 생각을 안 하고 자신은 그렇게 될 자격이 있다고 자질로 생각을 한 거죠. 살인자이면서 심판자로 자처를 하잖아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죠. 남을 죽인 사람이 심판하겠다고 오히려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은혜를 은혜로 간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서운하게 되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은혜는 은혜로 남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다른 데서 설교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못 들었어요. 그 반역한 일의 두 번째는 뭐냐면 위선적인 삶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취하죠. 자기에게 나오는 또 억울한 사람들을 아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다 들어주고 당신이 옳습니다. 바릅니다. 참 재판장을 왕이 안 세워진 게 서운하군요 하면서 들어주니까는 상대편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워갖고 절을 하면서 귀하게 여기려고 그러면 달려가서 절 못하게 하고서 입을 맞추면서 형제애를 드러내죠. 인격적인 위선이 있어요. 굉장히 겸손하고 친절한데 사람 마음 빼들려고 그런 거지 원래 겸손한 사람이 아니죠. 인격적인 위선이 사실은 이 반역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죠. 더구나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압살롬이요 다윗 왕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으러 헤브론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돌아오게 하셨으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 서운하는 종교적 위선이 있어요. 심지어 그걸 이용을 해서 종교적인 열정과 헌신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지금 빼앗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이 반역을 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고 위선적인 삶은 남으로 하여금 나를 속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 전부 다 반역하기 위해서요. 즉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삶의 목적의 변질이에요. 여러분 반란을 일으키는 게 뭐냐?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적이 잘못 설정이 되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정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고 은혜를 은혜로 안다고 할지라도요 만약에 그 목적이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자 하는 거죠. 압살롬이 다윗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거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나 우리가 예배드리고 열심히 착하게 훌륭하게 사는데 결국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예배 대상처럼 주목받으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목적이 있으면 그게 반란입니다. 신앙생활은
근본적인 체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드리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노력하는 목적이 만약에 자기를 빛내기 위한 거라면, 자기를 우상화하기 위한 거라면 그게 바로 반란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삶이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목적의 변질,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목적의 변질은, 삶의 목적의 변질은 이런 겁니다. 악감정인가 사랑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악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목적인지, 사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목적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압살롬이 어떤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압살롬의 마음을 모르고 무조건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한번 11절을 보시죠.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왜 사람들은 압살롬을 따라갔을까요? 더구나 200명이나 되는 사람, 그 중에는 일반 백성도 있겠지만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저 따라가기만 했어요.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관심도 없어요. 알아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압살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압살롬의 꿈 일을 알지 못했는데 왜 몰랐을까요? 모르는 사람을 왜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반란에 동조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압살롬이 자기네들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왕이 자기네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데 옳고 바르다마는 하고 칭찬하고 내가 재판장이 돼서 너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압살롬이 무슨 일을 꾸미느냐는 관심 없어요. 그가 왕이 되건 아니면 거지가 되건 압살롬을 따른 이유는 뭐냐면요, 압살롬이 자기네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이권에 자기네 이권을 챙기는데 중요하니까, 반란을 일으켜도 상관없어요. 뭘로 꾸며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압살롬이 하면 자기 억울함 풀어주고 다 옳다고 해주겠다니까. 여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은 압살롬이 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해줬을까요? 왜 마음을 그렇게 뺏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목적이 다윗 왕에게 악감정을 품게 하려는 거예요. 압살롬이 친절하게 대했고 정의를 세우는 것 같았지만 그 뉘앙스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가 옳고 바르다마는 왕이 재판장을 세우지 않았으니 너 그럼 풀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풀어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나에게는 좋은 이야기지만 압살롬에게도 좋은 이야기지만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압살롬이나 둘 다에게는 상생이죠. 그런데 다윗 왕에 대해서는 은근히 악감정을 품게 하는 겁니다. 목적이 왕에 대한 충성이나 사랑이 아니고 악감정이면 이것은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이게 반역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목적이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 목적이 제 3자로 하여금 화해케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게 목적이 있나, 아니면 악감정을 일으키게 하나, 그건 다 하나님께로 향한 반역입니다. 다 자기 우상화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아주 전형적인 인간들의 고질병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여금 악감정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표상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인격적인 훌륭한 것, 경제적인 이권들을 챙겨주기도 하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 50절부터 52절에 보면은 이런 이제 극단적인 대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50절을 먼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경건한 귀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선동이 돼요.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는데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그럼 여러분, 아니 경건한 귀부인들, 유력한 사람들이 왜 선동을 당할까요? 간단합니다. 그 도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해악된 존재입니다. 당신들의 경제적인 손해를 입힐 겁니다. 풍습을 해칠 것입니다. 하면 뭐 알아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는지 악감정을 품게 하는지 따지지도 않으면서 바로 그냥 시행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귀부인이고 유력한 사람들이면 지혜가 있는 사람일 텐데 자기들의 이권이 관계가 되면요 바로 악감정을 아무 상관없는 바울과 바나바가 자네한테 해한 것도 없고 괴롭힌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독한 악감정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해하고 쫓아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열 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처럼 모른다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훌륭하고 경건한 것 같아도 또 인격이 훌륭하고 나에게 아주 유익이 되는 것 같아도요 결론이 누군가를 향해서 악감정을 품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겁니다. 목적이 뭔가를 잘 보세요. 사랑하게 하는 건지 용서하고 이해하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대상이든지 악감정을 갖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사탄의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체크하는 게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저 사람 헌신적이냐,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냐, 얼마나 기도를 깊이 한 사람이냐, 얼마나 인격이 훌륭한 사람, 이런 걸로 쉽게 동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번 대선도 한번 잘 보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악감정을 품게 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걸르는 방법은 그런 걸로 걸러지죠.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갈등을 어떻게든지 화해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손해보는데도 거기 대해서 대항하거나 그걸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아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51절 52절에 이제 그런 박해를 당하고 쫓겨난 제자들의 반응에 나타나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거니온으로 가거늘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 신기하잖아요. 이들은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박해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뭐 채찍에 맞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어때요? 기쁨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어떤 이유에서건 기쁨이 충만하고 상대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이 있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죠. 어떤 교리건 어떤 뭐 이유에서건 사람들이 누군가를 향해서 악감정을 품게 하는 것은 그것이 진리를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얼마나 못되게 울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일은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했죠. 여러분 늘 그래요. 목적이 악감정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이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지 순종인지가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의분에 사로잡혔던 모든 대상에 대한 긍휼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절반은 아멘하고 절반은 아직도 악감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동한 경험이 있는 거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압살롬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악감정을 품었어요. 노예로 팔아넘겼잖아요. 감옥살이를 17살부터서 30살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분노가 있겠어요. 근데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고 그들은 죄인으로 와 있을 때 악감정을 갖지 않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 마소서. 형님들은 나를 팔아선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형님과 형님들의 자녀들 기르리이다. 어때요? 화해이고 사랑이죠. 악감정이 당연한 때에도 용서이고 이해이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늘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 바뀌어요. 어쩔 때는 악감정을 가지시고 어쩔 때는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래요. 예수님은 한결같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할 때 사랑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밝힌다고 해도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악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재앙이 있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 행동의 목적이 분명히 바뀌길 바랍니다. 악감정이 아니라 나를 해한 사람에게라도 사랑으로,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대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삶의 목적이 사람의 인정이냐,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내가 행동하고 아침에 눈 떠서 부지런히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뺏기 위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뺏기 위한 것이냐.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살롬을 보면요, 모든 노력과 수고의 목적, 계획의 목적이 사람 마음을 뺏는 거죠. 그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원래 인심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다.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돌아오게 하는 거죠.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게 한 거죠. 민심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을 왕으로, 하나님만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반역입니다. 자기가 주도적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무서운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더구나 한 사람의 마음도 붙잡기 힘든 사람이 대중의 마음을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들이 나를 주목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며 불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갖는 거예요. 좌절감만 느끼고 상처만 받을 뿐이에요. 단 한 사람도 우리는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어요.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요. 바람은 내게 불어왔다가 스치듯 지나가는 거예요. 그 바람을 내가 품으려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다 바람 맞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간이 그 착각을 할 때 비극이 일어나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공동체도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순간이 비극의 씨앗이 된 순간인데 그게 바로 골리앗의 등장이었죠. 나라가 풍전등화가 됐어요. 완전히 패전되고 노예가 되게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죽이고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 놓죠. 그 승전의 기쁨은, 패전 앞에서 승전의 기쁨은 온 국민이 뭘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너무 감격이었고요. 이스라엘 전쟁 역사상 대대적인 환영의식이 준비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여인들이 대규모 합창단을 마련해가지고요. 이제 사울왕과 군사들이 이제 마을로, 국가로 돌아오는데 거기서 이제 잔치를 벌이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합창을 하는데 아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보다는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찬양을 하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 다음 뭐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두쪽이 나는 거예요. 승전의 기쁨이 통곡의 탄식으로 바뀌게 돼요. 얼마나 큰 비극의 씨앗이 여기 있는지 몰라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렸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돌렸기 때문이에요. 사울 왕이 시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인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환영식을 주도하는 행사 진행자였다면 절대로 그거 용납 안 했을 거예요. 저는 가사를 바꿔 부르게 했을 거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을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다윗을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소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의 칭송과 영광을 받을 대상이 안 돼요. 사울도 범죄자요, 다윗도 범죄자예요. 의로운 인생이 없어요. 사람의 칭찬은 순간적이고 단편적이에요. 역시 칭찬받던 그 사람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가 입증하는 우리 인간들의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이죠. 누가 인간의 칭송을 감당할 만큼 완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따르지도 말고요, 그렇게 사람들의 칭송을 기대하지도 마세요. 뭐 여기는 지금 그 아름다운 선남선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착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다 자기를 주목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잠깐 주목하고 뒤에서 욕합니다. 절대로 영원한 사랑이 없어요. 사람 마음 믿지 마세요. 정말 슉 지나갑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마음 두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영광을 올려도요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사람에게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인 걸 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 제일 힘든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성격도 이상해가지고 제자들이 천방지축이죠. 예수님의 공생이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룬 말썽을 수습하는 이라고 다 보내게 돼요. 뭐 어부들, 세리 이런 사람들, 주위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뭐 창기들 온통 이러니 이거 바리새인들이 보기 꼴불견이죠. 아주 죄악의 집단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게 기가 막힌 제자가 한 명이 쫓아온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고 젊은 거부였고 학자였어요. 거의 완벽한 총각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근데 그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하면서 영적인 관심이 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예수님이 오랜만에 정말 인재를 만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자면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에 빛이 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요구를 하시잖아요. 다른 제자한테 요구도 안 해놓고는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바람에 갑자기 경건한 청년이 고민을 하잖아요.
결국은 슬픈 기색을 띄고 돌아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뛰어가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거 요구 다른 사람한테 안 했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지금 착각한 것 같으니까 그냥 내 제자만 되라. 그냥 재산 네가 아까우면 좀 뭐 적당히 갖고 헌금 알아서 하고 나 좀 쫓아다니면 안 되겠냐. 수제자로 임명해 줄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요. 슬피 울며 가는데 전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아, 바람 한결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아쉬움이 없어요. 잘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 녀석을 제자 삼았으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요. 왜요? 워낙 인맥이 뛰어나니까, 산헤드린 공예에 오니까 사람 동원하고 재력 동원해갖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다 구원해버릴 때가.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데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가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던 애인이 배신하고 떠나가면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돼요. 나 버리고 가면 네 맘 손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나 떠나면 너만 손해지.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어야지. 사람에게 얼매여가지고 네 떠나면 나 죽을래 살래 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요 큰 착각입니다. 그냥 떠나는 사람은 진달래꽃 뿌려주세요. 이제 봄이 됐으니까 사뿐히 지려밟고 가소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떠나가면서 이상하다, 내가 지금 잘못 가는 거 아닌가,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붙잡으면 징그러워, 정말 떠나야겠네 그러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사람을 내게로 돌이키려고 하지 마세요. 압살롬 그래서 비극이 일어나고요, 이스라엘 역사가 엉망이 되고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정신질환을 앓는 게 뭐냐면요, 사람에게 얽매여서 그래요. 특정한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그래요. 그 사람은 다 변하는 죄인들인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자 주밖에 없나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나의 사모할 자 주밖에 없나이다.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지, 사람에게 있으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자리인가 사명인가의 문제예요. 직분인가 사명인가. 여러분, 압살롬은요 지금 오직 삶의 목적이 왕이, 왕이 되는 거, 그 왕의 자리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장의 자리, 한 그룹의 회장의 자리,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바치라 그러면 바쳤다고 또 바쳤다고 잡아가고, 안 바치면 안 바친다 잡아가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직원들은 그날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면 돼요. CEO들은요 월급날 다가오면 속이 다 타요. 어디서 자금을 끌어와서 줘야 되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이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요 자리는 높은 자리도 괜찮고 낮은 자리도 괜찮아요. 부유한 자리도 괜찮고 가난한 자리도 괜찮고요, 권력이 있는 자리도 괜찮고 없는 자리도 괜찮아요. 감옥 안도 괜찮고 백화점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보다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느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회장으로 있느냐 청소부로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소부로 있으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회장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종처럼 정말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위대한 거죠. 내가 의사로 있느냐 환자로 있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환자로 있으면
내가 일부러 쫓아갈 필요 없이 간호사가 시간 되면 오면 복음 전하고, 의사가 시간 돼서 오면 복음 전하고, 옆에 있는 환자들 도망도망하고 침대에 묶여 있으니까 복음 전하고. 사명 중심으로 살면요, 병원에 있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도 없으면서 자리탐하다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지도 않은 직분에 갈망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사명에 집중하면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도 관심이 없고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도 관심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위대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어떨까요? 절대로 마구간에 안 태어나죠. 동방박사들이 생각한 대로 헤롯의 왕궁에서 태어났겠죠, 자리가 목적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사명이 목적이니까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짐승의 우리에 짐승처럼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인생의 성공의 기준을 자리에 뒀다면요, 세상에 예수님처럼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몫으로 태어나서 비참한 죄인의 한 명으로 두 명의 사형수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명으로 바꾸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는 어마어마한 성공이죠. 예수님은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레벨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장 참혹하게 내려가는 그 자리가, 자기가 비어 종의 형체로 죽임당하는 그 자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자리니까 그걸 영광으로 한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겨우 자리 때문에 흔들립니까? 그 자리 몇 년 가는데 대통령 몇 년 하다가 비참해져요? 대학 총장 몇 년 할 건데요? 여러분, CEO는 몇 년이나 있을 것 같아요? 다 부지런지세요.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다면 올라가도 괜찮아요. 사명에 방해가 된다면 세상의 대통령 권력이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명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지, 자리가 목적이 되면 그 자신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비극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 보면요,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직분 주신 것도 감사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능력 주고 왜 직분 주셨어요? 충성되다고 생각하니까. 충성된다는 건 뭐예요? 보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 집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뭐냐? 바로 11절에 나온 대로 이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내게 맡긴 거라 이게. 여러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맡긴 게 아니고 영광의 복음을 맡겼고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준 거죠. 능력을 주신 거죠. 충성되이 여겨서. 바울은요, 그다 뺏기도 괜찮아요. 죄수로 감옥에 갇혔던, 로마 감옥에 갇히면 간수들 매번 교대로 와서 지키고 있는 동안 도망도 못 가잖아요. 지켜야 되니까. 그때 복음을 전하니까, 사명을 감당하니까 기뻐하고 즐겁다 그랬어요. 그죠? 감옥 아니냐 바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냐 죄수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좀 세상 사람들과 좀 수준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목적이 달랐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총회장 되는 게 뭐가 대단해요? 대통령 되는 게 뭐가 대단해요? 사명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과 비극은 바로 인생의 목적이 변질이 됐어요. 지금 사탄화됐어요. 압살롬같이 됐어요.
그래서 온통 목적이 친절한 거, 인격수행, 종교적인 헌신 전부 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대적자에서 악감정을 갖게 하는 거.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상처투성이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든 거예요. 정함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마세요. 오늘로요 딱 선언을 하세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알아서 해라.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사랑한다면 내가 그 사랑 받아주지만 나한테 기대하지 말아라. 나는 주님 사랑하느라고 바쁘다. 그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사명에 집중하세요. 부하고 가난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 그러세요. 나는 주님 일할 테니까.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 하나님이 뜻대로 하세요. 저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사명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하지도 말고 비굴해지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면 여러분 주위의 가정이 변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상처투성이는 지금 있대요. 위도 받을 길이 없잖아요,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참사를 목도하고 있잖아요. 이 국민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깨끗한 삶이 그리운 시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유하면서도 사랑이 많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이루는 위대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의 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독일의 11세기에 프로시아의 황제인 헨리 3세가 황제가 싫어서 수도사가 되려고 했어요. 수도원 원장이 가장 중요한 게 계율을 지키는 건데 지킬 수 있겠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율이 순종인데 지킬 수 있겠냐고. 지키겠습니다. 황제 싫습니다. 저는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냐고. 수도사를 임명한다. 첫 번째 계율을 주겠는데 당장의 궁궐로 돌아가서 백성을 성실하게 섬기는 수도사가 되어라. 그래서 결국은 황제이면서도 수도사처럼 섬겼고 후대 사람들은 나라와 국민을 성실히 섬겼던 위대한 황제라는 비석을 남겼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이 보낸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헛된 것 바라보고 상처투성이었던 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되고자 했던 그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뺏으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쓸데없는 상처로부터 자유케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주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사욕을 쫓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 시대를 치유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